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연습장에서는 공이 꽤 괜찮게 맞는데, 필드 또는 코스에 나가면 공이 잘안 맞는다. 그리고 주변에서 너는 스윙이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공을 못 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골퍼라면 오늘 레슨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코스에 나가면, 필드에 나가면 못 치는 이유, 이 환경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필드는 평지가 없지요. 왼발 오르막, 왼발 내리막, 다양한 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이 이렇게 연습장 매트처럼 좋은 위치에 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골프에서는 저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많은 테크닉적인 부분을 배우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테이크백은 이렇게 하고, 백스윙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다운스윙은 어떻게 해서, 스윙을 어떻게 해라.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는 실전 골프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스윙이 좋으면 무조건 잘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윙이 이상한데도 잘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스윙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스윙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자, 백스윙을 잘 사용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어드레스를 해서 클럽을 들어서 이 클럽을 바닥에 잘 어떻게 떨어뜨린다는 거죠. 멋지게 테이크어웨이를 이렇게 등 근육을 늘려서 백스윙을 하고 지면 발력을 해서 치는 게 아니라 실전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장에서 배운 것만큼 멋들어지게 샷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윙도 생각보다 크게 못해요. 그럼 우리는 이 백스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코킹을 잘해야 한다. 그 다음 좋은 위치, 이 백스윙에서 이 탑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세 가지인데요. 자, 무조건 백스윙에서는 코킹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골퍼분들이 손목, 이제 보통 왼쪽 손목이 꺾이는 거를 코킹이라고 하고, 오른쪽 손등이 꺾이는 거를 힌지라고 그래요. 이걸 좀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코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가 이 코킹을 하는 방식은 손으로 드는 것도 있지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그립 끝을 조금은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코킹이 잘 됩니다. 무조건 클럽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코킹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주머니까지만 이렇게 손을 밀어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주머니까지만 손을 밀어주고 그리고 그립 엔드, 이 끝을 살짝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팔은 곧게 펴지면서 어떻게 되죠? 마치 클럽이 착 하고 올라가면서 이 아래쪽에 코어 라인은 탄탄해진 좋은 탑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곧 힘의 장전이 됩니다. 새총이나 활을 당길 때도 팽팽해야 났을 때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밀고, 네, 코킹을 만들어야 돼요. 이 코킹은 필드에서 팔의 이 크기를 많이 올리지 못할 때에 아주 유용합니다. 왼발 오르막, 왼발 내리막. 우리가 연습장에서는 이만큼 팔의 위치를 만들지만 실제로는 코스에서는 이만큼밖에 못들 때도 굉장히 많아요. 자, 가슴까지만 들었어도 딱 이렇게 볼을 쳐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 골퍼분들이 코킹을 하자. 코킹은 어떻게? 주머니까지 밀고 그립 끝을 민다. 네, 밀면 코킹이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 가슴 위치, 왼팔이 지면과 평행을 만들 때 L 포지션, 이 L자가 나올 수 있게끔 이것만큼은 꼭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실전에 갔을 때 다양한 경사지에서 이런 채찍과 같은 스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킹 없는 분들 꼭 코킹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풀스윙보다는 하프스윙을 많이 연습하자입니다. 이것만 하면 사실 오늘 레슨의 끝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개념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팔로우스루를 길게 뻗고, 물론 모두 좋지만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
이 드롭 시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 하나, 떨어뜨린다. 하나, 떨어뜨린다. 그것을 가슴이 우측으로 우양하면서 들어 떨어뜨린다. 그렇다면 측면으로도 가슴이 우양하면서 들어 팔을, 그리고 이 클럽을 아래로 어떻게 되죠? 떨어뜨린다예요. 떨어뜨린다. 자, 우양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립까지 살짝 밀어주면서 들어. 그리고 이 위치에서 퉁. 풀스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풀스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늘 제가 얘기하는 힘이 분산됩니다. 힘이 분산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스윙을 흔히 이렇게 민다 아니면 그린다. 이런 분들이 골프를 잘 못 쳐요. 그리고 힘의 사용이 보통 우리는 이 백스윙 탑 지점에서 위에서 힘을 써서 탕 떨궈야 하는데 백스윙 들어서 천천히 오다가 여기서 힘을 쓰게 된다는 거죠. 다시 정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이 힘을 하나, 둘, 여기서 땅 이렇게 공을 쳐야 하는데 공을 어떻게 친다고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혹시라도 안 맞을까 봐 천천히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당겨치는 골프가 돼요. 힘을 이 지점에서 쓰면 우리 팔이 이렇게 쫙 뻗어지는 힘을 어떻게 되죠? 버리는 느낌으로 공을 친단 말이에요. 들어서 딱 이렇게 버리는 느낌으로 골프를 쳐요. 이걸 흔히들 힘을 뺐다, 힘을 던졌다, 힘을 뿌렸다, 힘을 썼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왜 저는 치키닝이 나올까요? 왜 저는 배치기가 나올까요? 라고 하는 분들은 백스윙 탑 이 지점에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다가 그 바로 공 맞기 직전에 이 지점에서 힘을 쓰니까 힘을 당기는 걸로 칠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차가 없기 때문에 이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키닝이 되고 그리고 팔로스루가 제일 빠르게 되는 거죠. 저희는 위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유념하시면서 연습을 해요. 이게 골프의 본질이에요. 주변에 스윙 이상한데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어떤 스윙이든 막 이상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서 막 한 바퀴를 돌리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땅! 공을 잘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 백스윙에서 탁탁 잘 친다는 거예요. 뭐 또 어떤 스윙의 형태가 있을까요? 뭐 여기서 또 한참 쉬었다가 땅! 잘한다는 거죠. 어떻게 치든 간에 잘 이 스윙의 본질에는 굉장히 충실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초보 골퍼분들 아주 정석적인 멋진 어드레스, 멋진 테이크어웨이, 멋진 백스윙 딱 만들었습니다. 또 다운스윙, 레깅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쫙 해서 왼쪽 발, 지면 발 누르고 피니시도 멋지죠. 근데 안 맞잖아요. 이게 스윙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마치 영어로 치면 문법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데 회화를 못하는, 말을 못해요. 코스에 나가면 공을 못 쳐요. 약간 그런 것과 좀 동일합니다. 이 코스에 나가는 것은 어떠한 포인트,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백스윙만 쓰면 골프는 끝나요.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 드라이버를 칠 때는 공 뒤에 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못질을 하듯이 클럽으로 이 뒤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못질을 하듯이 땅 이렇게 여기에다가 탕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볼게요. 백스윙에 올라갔어요. 스윙의 본질이 자 우측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힘을 써서 자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여기죠. 땅 이렇게 이 지점이에요. 백스윙에 와가지고 이 임팩트가 아니라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위라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임팩트 때 깜짝 놀라면서 피니시 나가면 이렇게 옆으로 한번 쓰러지고 또 우측으로 한번 쓰러지고 은근슬쩍 또 이렇게 앞으로 쓰러지고 여러 가지의 피니시가 나오잖아요. 한번 주변에 보세요. 필드에 나가서 몇 명이나 피니시를 잡을 수 있는지. 왜 못 잡는다고요? 백스윙에서 내가 모아놨던 힘을 이 공에다가 버려요. 탕!
뭘로 이용해서? 백스윙을 이용해서. 그런데 코스에 나가거나 이렇게 좌우 이렇게 360도로 돌아다니는 분들 보면 이 맞는 순간에 힘을 쓰기 때문에 상체가 올라가면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힘을 머금는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힘을 쓴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잡아 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팩트는 이겁니다. 자, 코킹 잘해서 이 들었던 것으로 공을 친다입니다. 너무 오늘 레슨이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이 필드에 나갔을 때는 무조건 이게 통합니다. 그럼 어프로치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어드레스 해서 자, 틀어 떨어뜨려요. 이제 많은 어프로치에서 미스하는 분들 보면 특히 이 어프로치는 짧은 거리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작게 들고 살살 치세요.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니까 동작 이 크기가 작을 뿐이지 살살 치는 게 아니에요. 작게 들었어도 작게 든 만큼 그냥 쫙 지나가세요. 세게 치세요. 동작이 작기 때문에 얼마 안 나가요. 내가 크게 들어서 살살 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치세요. 얼마 안 나갑니다. 어르고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세요. 자, 들었습니다. 들어. 떨어뜨려요. 자, 다시. 들어. 떨어뜨려요.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위, 아래. 이것만 가지고 필드를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드는 똑같나요? 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우드 쓸어 쳐요? 찍어 쳐요? 찍어 치죠? 위, 아래. 바닥에 놓고 치는 채들은 무조건 어드레스를 하고 우향후 해서 아래로 이 클럽에 로프트가 있습니다. 다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 우향후 내려치면 공이 뜹니다. 필드에 나가서 걷어올리는 이유는 나의 볼은 평지지만 우리 목표 지점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뭐 어프로치 또한 마찬가지로 그린이 위에 있고 내가 아래에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본능적으로 나는 띄워야겠다라는 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걷어올리면서 탑볼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클럽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이 로프트를 믿으세요. 위에서 아래로. 자, 코킹은 꼭 해야 하는 거고요. 주머니까지 가서 그리 밀어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어디서 힘을 써요? 이 위에서 여기서 둘 여기서 빵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 스윙의 본질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한 요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백스윙을 어떻게 쓸 거냐 이 안에 다 있어요. 어떤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인지 그리고 몸을 잘 꼬았는지 또 체중 이동을 잘 했는지 그리고 꼬여있던 걸 잘 풀었는지 이 뒤만 잘 하시면 팔로우스루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백스윙에서 내가 힘을 잘 썼으면 원심력으로 해서 피니시까지 넘어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주니까 백스윙을 안 사용하고 여기서 힘을 주니까 이 피니시가 끊기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코스에 나가서는 이 스윙의 본질 아 백스윙만 잘 사용하자 그리고 연습할 때도 백스윙만 잘 떨어뜨리자 잘 때려내자 이것만 기억하고 연습하시고 코스로 나가세요. 굉장히 스코어가 쉽게 떨어지고 골프의 이론과 생각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질 기억하시고 코스에 나가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유익한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